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리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디올 홀리데이를 금장 에디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아예 화장을 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이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요즘 기초 제품을 많이 여쭤보시길래 오늘은 이제 피부부터 같이 하려고 이렇게 아예 화장을 안한 상태고 일단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얼굴에 바를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피부 톤에 사용할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코스놀이 판테놀 베리어 쿠션 0.5 로지 페어 컬러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이거는 제품 제공으로 코스놀이에서 메일을 주셨는데 판테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0.5 로지 페어 컬러가 17호 피부톤을 사용할 수 있게 나왔다고 하길래 그러면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제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피부 화장을 할게용. 이튿날 바르고 나갔는데 피부톤도 하얗고 제가 엄청 건성이다 보니까 대부분 건조해져서 좀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덜했어요. 근데 제가 말안 해도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느끼시지 않을까. 커버력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피부 화장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디올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쇼핑백 봐봐요. 쇼핑백이 이번에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엄청 단단하고 이 패턴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라란. 보시면 열때 뭔가 이런 상자? 트렁크의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짜라란. 이 제품은 디올 쇼 꿀레르 2024년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643번 골든 마스커레이드입니다. 색상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번 음각도 뭔가 이런 왕실 궁전 느낌이 나는 그런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백도 보시면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샀더니, 물론 이거는 어떤 걸 구매하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거 디올 요거 받았고, 그 다음에 실버 키체인 받았어요. 물론 쓸 데는 없지만, 일단 주신 거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칠해 볼 건데 사실 많이 리뷰도 없다 보니까 어떤 색상으로 발랐을 때 예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요 베이지 색상 요거를 이거 지워주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요런 베이지 색상이고 요렇게 손목에 짜라랑 굉장히 은은함 또 디올이 펄이 예쁘잖아요. 굉장히 은은한 샴페인 컬러의 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씨브러쉬 1001L로 요걸로 이렇게 베이지를 칠해볼게요. 이렇게 전체 베이지 색을 펴바를게요. 지금 펄이 쭈루룩 깔렸습니다. 일단 색상이 연하다 보니까 잘안 보이실 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핑크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핑크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살짝 피치한 색상에 굉장히 코랄색이 핑크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진짜 보자마자 반했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색상을 산 것도 있어요. 원래 다른 색상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색상은 굉장히 좀 딥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 색상을 더잘 사용할 것 같아서 이 색상을 했습니다. 이젠 요 핑크색을 이거는 맥브러쉬인데 다 지워져가지고 어떤 거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이 핑크색을 줘서 여기 부분을 칠할게요. 갖고 있지 않는 색상이어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쪽 칠했고요. 이렇게 좀 은은하게 칠할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베이지를 빠르게 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핑크 색깔 이걸로 이쪽을 칠할게요. 반대쪽을. 이 색상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핑크색 이 색상을 칠했어요, 여러분. 이 색상이 되게 예뻐요. 핑크빛도 되면서 엄청 코랄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색상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그 다음에 방금 발랐던 이 핑크색을 이눈 아래에다가 칠할게요. 근데 이것도 맥브러쉬인데 순본이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 핑크색을 칠하겠습니다. 눈 아래 이쪽을 칠해볼게요. 네, 반대쪽도. 여러분, 칠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것만 발라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고. 그 다음 연한 핑크색이 뭔가 진짜,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지? 진짜 엄청 연한 베이지와 연한 핑크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안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자세하게 발색을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이건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색을 근처에다가 펴바를 거예요. 이거를 엄청 예쁘거든요? 이거를 이쪽 근처 여기다가 펴바를 거예요. 근데 확실히 손으로 하니까 가루가 엄청 떨어지네요. 이제 이쪽도 굉장히 은은한 핑크색이 돌고 있습니다. 살몬 핑크? 그러니까 연어 색상이라고 해야 되죠? 연어 같은 그런 연핑크? 그 다음에 이 골드. 이 골드는 그냥 딱 전형적인 골드지만 골드에서 한톤 어두운 색상의 골드입니다. 이 골드색을 되게 잘 써야 될것 같아요. 골드색은 이거 필리밀리 라이너 블러쉬? 이걸로 진짜 콕콕 조금만 한 다음에 여기 눈 앞꼬리에다가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애교살 부분 여러분 진짜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특히 얘가 진짜 예뻐요. 이게 진짜 완전 흔하게 갖고 있지 않은 색상인데 이게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이 색상이 진짜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 마지막. 이 레드가 영상에서 되게 진해 보였어가지고 요거는 안씨 ANC 1582 브러쉬로 여기 레드를 칠해볼게요. 레드는 일단 굉장히 발색이 진한 레드라서 그냥 조금만 해도 이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게 다가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콕콕콕 간 다음에 한번 양 조절 한번 덜어내고 이눈 아래를 칠하겠습니다. 오, 더 덜어내야겠다. 그 눈꼬리 이쪽도 이 레드로 레드를 칠했고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 눈꼬리 그 다음에 한번더 눈꼬리 칠하고 남은 걸 아래에다 칠해야겠어요. 오 진짜 예쁘다. 솔직히 이 제품은 이 색상에 살렸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아래 딱 반사되는 이 느낌이 굉장히 예뻐요. 이눈 아래 핑크색이. 그리고 이거는 전혀 뭐 부담 없이 진짜 뭐 데일리로도 그냥 쓰실 수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갖고 있지 않는 색상들 그런 색상들이라서 저는 진짜 하나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합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생각했을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발랐을 때 이렇게 예쁜 궁합이 나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웜톤, 쿨톤 다 상관없이 사용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드디어 하이라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라란. 진짜 여러분 하이라이터 케이스가 정말 예뻐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고 이 제품은 디올 포에버 꾸띠르 루미나이저 2024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롱웨어 하이라이터입니다. 색상은 001번 오르 리미에르 색상이고요. 이 제품은 두 가지로 나와요. 002번 코랄 리미에르인데 저는 코랄 색상도 너무 예뻐 보였지만 1번 오르 리미에르로 했고 왠지 갖고 있지 않는 골드의 느낌일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사실 이 제품 해외 영상에서 봤을 때잘안 보였고 그리고 그냥 얼핏 봤을 때 골드의 느낌이 있길래 그래서 저는 아 골드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와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와 역시 디올은 하이라이터다. 발랐을 때 어? 뭐지? 아, 분명 골드긴 골드인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굉장히 스타일리시했어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골드거든요. 제가 이거를 손등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뭔가 저는 이걸 바르고 나스의 그 색소필 색상이 생각났어요. 나스 색소필이 굉장히 살몬 느낌의 컬러라고 해야 되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연어 색상? 그래서 이거를 하이라이터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한 톤이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움이 굉장히 좀 귀여워 보이는 어두움이라 해야 될까?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엔 굉장히 신기한 게 양이 진짜 이게 엄청 얇게 나왔어요, 여러분. 거의 한 1cm 정도의 두께인 것 같고 이게 기존에 나온 샤넬인데 이건 물론 엑스라지지만 엄청 얇게 나왔습니다. 두께가 얇아서 또 다른 그립감이 있고 물론 너무 양이 적어서 아쉽다 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이라이터 힙팬은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많은 하이라이터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광대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브러쉬는 요걸로 할게요. 안씨 엠보니 05번으로 할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살짝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뭔가 골드의 느낌보다 살짝 주황의. 아 이걸 뭐 살색도 있고 주황도 있고 진짜 애매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이라이터 겸 블러셔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섹스어필 생각이 났나 봐요. 발랐을 때 느낌 진짜 비슷해요. 색상이. 반대쪽도. 와 진짜 갖고 있지 않는 하이라이터 색상이다 이거. 살짝 되게 귀여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조명을 꺼볼게요. 왼쪽 조명을 꺼보고. 보이시죠? 이쪽이 굉장히 귀여워졌죠? 이런 하이라이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고, 이거 코끝을 해볼게요. 어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발랐는데. 여기 코 이렇게, 어때 보이세요? 여기 끝에. 여기랑. 그 다음에 이쪽. 아, 이게 콧대지? 이게 콧대, 코끝. 너무 예뻐. 여기 인중. 그 다음에 턱끝. 와 이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마. 와 진짜 이런 식으로도 하이라이터의 느낌이 나올 수 있구나.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디올은 하이라이터의 최강자다 최강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거울을 보는데도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랑 코끝이랑 여기 광대, 턱끝, 콧대 너무 잘 나왔어. 이번에 진짜 역대, 역대. 와.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골드로 보시지 마시고, 좀 굉장히 피치한? 엄청 연한 오렌지 한 방울? 골드를 섞인 느낌이랄까? 아무튼 여러분, 이건 진짜 색상 표현이 안 돼요.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이건 진짜 이번에 나온 하이라이터를 블러셔처럼 같이 한번 써보세요. 그럼 얼굴이 정말 귀여운 느낌으로 변하실 거예요. 그 다음 샤넬 이번에 나온 하이라이터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 샤넬은 진짜 연한 핑크 진주의 느낌이고 디올은 그거에 반면 좀 스킨색의 하이라이터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라란. 이 제품은 디올 어딕트 립스틱이고요. 324번 페스티브 코랄입니다. 이거는 아니 블로그에 같이 항상 리뷰에 있더라고요. 근데 입술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한 건데 이게 케이스도 같이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54,000원이길래 그냥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피치한 색상이에요. 진짜 볼터치에 사용하고 싶을 정도의 예쁜 색상이고 제가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엄청 촉촉하네. 제가 이번에 사진에 올려드렸던 색상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살짝 이런 윤광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끝에 라인을 좀더 입술 라인을 살짝 그려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손바닥으로 보여드리면 엄청 코랄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디올이 이런 코랄 색상이 너무 잘 뽑았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런 코랄 색상이어가지고 색상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이섀도우도 코랄빛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레드랑 막 골드랑 막 이것저것 섞고 그리고 이번에 하이라이터도 살짝 이게 뭔가 완벽한 골드는 아닌데 골드랑 연한 주황색이랑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굉장히 오묘하고 립도 너무 토인처럼 보이는 그런 밝은 코랄들은 전 되게 못생겨 보이거든요. 이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이번에 이세 가지가 진짜 완벽했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색상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신납니다. 색상을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진짜 잘산것 같아요. 진짜 뭐 거의 뽑기 수준이었는데 아이섀도우도 두 가지 중에 아 내가 피부톤을 생각하면 왠지 그런 그 살짝 보랏빛 나는 이 색상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 레드에 핑크 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고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도 골드랑 로즈랑 두 가지가 나오는데 왠지 난 로즈를 해야 될것 같은데 골드를 했고 첫 번째라는 그 순서가 1번이라는 게 왠지 풀것 같은 거예요. 이 립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리뷰에서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아나 이거 왠지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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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얼른 또 품절되기 전에 빨리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사시는 것보다 매장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예리부라 나랑 취향이 비슷하네? 괜찮네? 있으면 잘 쓰겠다 하시면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디올 리퀴드 시킨 제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제품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